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 그리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모두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으니까 모두 장기적으로 맞는 방법인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근데 이 질문은 둘 다 동시에 인슐린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지방을 저장하라는 명령을 내리니까 지방을 적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이 방법이 맞을까요? 과연 우리 몸이 장기적으로 그 식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 그리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은 일부 같을지 모르겠지만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은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탄수화물로 인해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는 상황이 되면 세포 내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또는 인슐린 수용기가 망가져버리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는 지방이 생성되고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신생 합성이라고 불리는 데노보 리포제네시스라고 하는 과정 때문인데요. 이 과정은 우리가 고탄수화물 식사를 섭취했을 때 탄수화물을 바탕으로 지방을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세포막의 재료이자 호르몬의 재료 그리고 에너지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을 어느 정도는 좀 섭취를 해줘야 우리 몸의 대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탄수화물만 먹고 저지방 섭취해도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이라는 에너지원 그리고 우리 몸의 재료를 충분히 많이 섭취해주는 것만이 조금 더 장기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식사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탄고지 식단으로 장기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지향해야 하는 건강한 식사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잠깐만 정리해보자면 저탄고지 식단과 고탄저지 식단 둘 다 맞는 방법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은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3분 로피셜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